안녕하세요, 리아루아의 루아예요.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체육대회나 축제에 사용하기 좋은 키라키라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소 화장품으로만 키라키라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 렌즈를 껴주고 시작할게요. 렌즈 컬러가 아주 예뻐요. 자, 보라보라한 컬러를 눈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토너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발라볼까요? 이렇게 적당량 따주고, 아무래도 체육대회다 보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검게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요 선크림은 일단 발림성이 좋고 향도 은은하면서 괜찮았어요. 피부 톤업하기에는 막 적당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 3,000원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몸에도 아낌없이 발라주세요. 우리 몸도 까맣게 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쿠션을 발라줄게요. 일단 이 쿠션을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커버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데 좀 놀랐던 제품?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속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약간 매트예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건성인 사람들이 바르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발라두고 이렇게 물 먹은 스펀지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덜 뜰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컨실러를 발라야 하는데 제가 간 다이소에는 컨실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을 한 번 더 덮어줄게요. 쿠션으로 기미나 잡티를 한 번 더 덮어주고 목에도 척척 발라주고 퍼프로 다시 블렌딩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커버하고 싶은 곳에 얇게 발라주었어요. 이러면 지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러팩트로 고정해줄게요. 이건 다이소 제품은 아니지만 피부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이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해줄게요. 두둥. 아, 이거 붓도 다 지금 다이소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오, 색깔 괜찮다. 오, 색깔 나쁘지 않아요.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지금.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좀 작은 브러쉬로 눈밑도 한 번씩 이렇게 쓱 쓸어줍니다. 그 다음 요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슬슬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눈 앞부분에도 칠해줘서 그윽한 눈매로 만들어주고요. 눈 아래는 중간 지점에서부터 쓱 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루가 상당히 지금 가루 날림이 좀 심하고 일단 발라볼게요. 가루가 막 그냥 뚝뚝 떨어지네요. 약간 가루 날림이 좀 심하고 정착을 못해요,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섀도우가 눈에 정착을 못하면은 저는 이런 립밤 같은 걸로 정착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눈에 살짝 아주 얇게 묻혀주고 섀도우를 톡톡 얹어주면 됩니다. 반대도 똑같이 립밤을 살짝 묻혀주고 섀도우를 얹어서 정착시켜줍니다. 그리고 눈 바깥으로 슬슬 풀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줄게요. 립밤을 살짝 묻혀서 눈 앞머리에서 중간 지점까지 살짝 발라주고 똑같이 섀도우를 정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생긴 붓을 사용해줄 겁니다. 삼각존을 채워서 눈이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고 눈꼬리 부근에도 음영을 넣어주었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슬슬 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에도 칠해주었습니다. 애교살 밑도 한번 쓱 칠해줍니다.
그리고 뷰러를 준비해준 다음 속을 슝 하고 올려줄게요. 이 뷰러 끝에는 컬링이 잘 되는 편이라 좋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컬링이 잘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그렇더라고요. 힘 조절을 잘 해야지 예쁘게 속눈썹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점막을 채워줄게요. 오, 굉장히 잘 발리는데요? 오, 아이라이너 되게 괜찮다. 저는 여기에 숱이 많아가지고 잘 안 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잘 발려요. 야, 잘 채워집니다. 오, 발림성도. 좋았어. 잘 발렸어. 그리고 이 붓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붓펜 아이라이너는 그릴 때마다 항상 긴장이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그리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저는 긴장하고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혹시? 그려볼까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초뜨급 집중해서 끝이 살짝 올라가도록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제품은 붓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얇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격도 싸고 지속성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통으로 붙이기보단 가닥으로 잘라서 붙여주었어요. 사이사이 꼼꼼히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 속눈썹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무난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 붓펜 아이라이너로 히끗히끗 튀어나온 속눈썹 풀에다가 칠해줍니다. 긴 속눈썹이 마치 내 속눈썹인 양 자연스럽게 해주는 작업이죠. 그 다음 뷰러로 지그시 눌러서 속눈썹끼리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제 눈썹을 만들어줘야겠죠? 이걸 제가 써봤는데 발림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쫙쫙 그려져, 쫙쫙 그려볼게요. 이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뭉침이 있긴 해요. 그게 살짝 단점이지만 잘 발리고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서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뭉친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요 스크류 브러쉬로 슬슬 쓸어주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눈썹에다 색을 입혀줘야 하는데 다이소에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눈썹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제 입술색을 없애주고 립스틱을 발라서 생기는 입술도 만들어 볼게요. 뭔가 조합이 안 되죠? 이 오렌지 샤벳이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왜 핑크가 나오는 것인가? 응, 아니야, 다시 해. 다시 입술색을 없애보고 발라볼게요. 아, 이게 약간 다이소에 파는 그런 립 제품은 좀 형광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발랐을 때 형광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제가 한 메이크업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이소 봄봄 시리즈에 나왔었던 요 립 제품으로 발라볼게요. 바른 다음에는 면봉으로 그려준다는 듯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 립 제품이 그나마 형광빛이 덜 돌거든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무난한 제품이에요. 지속성도 좋았습니다. 자, 이제 블러셔를 이용해 볼게요. 블러셔는 꽤 많이 칠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가격이 되게 쌌던 것 같은데 컬러도 되게 예쁘고 바르면 더 예뻐요. 블러셔를 볼 전체에 톡톡 발라줍니다. 지금 이걸로는 부족해요. 좀 더 분홍분홍해야 돼요. 볼이 아주 핑크핑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핑크 볼이 되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 보석 파츠를 붙여줄 건데요. 저는 요거랑 요거를 붙여줄게요. 속눈썹 풀을 옆 광대 쪽에 묻혀주고 보석 파츠를 얹어주면 됩니다. 보석 파츠는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면 돼요. 디자인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다만 파츠 붙일 때 붙이다가 학기냥 막기냥 떨어질 수 있으니 숨 참으면서 잘 붙여주세요. 우드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파츠가 만약 얇은 거라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파츠를 이렇게 다 붙여봤습니다. 완전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한 얼굴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쉐이딩을 넣어줍시다. 다이소에는 쉐이딩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해줬어요. 턱 아래를 쉐이딩 해주고 벗겨라, 벗겨라, 벗겨라. 움푹 들어간 코 안쪽과 코 옆쪽,
코 아랫부분을 쉐이딩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넣어줄게요. 콧대와 턱 아래, 옆 광대, 눈썹 아래 눈썹뼈, 이마에다가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대충 끝이 났습니다. 근데 헤어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지? 이제 머리를 바꿔볼 건데요. 지금 제가 가발을 쓴 상태예요. 이거는 제 머리가 아니랍니다. 여기 안에 제 머리가 있고 이거는 가발이에요, 지금. 핑크 에이지인가? 거기서 구매를 한 거고 제 메이크업이 굉장히 블링블링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뭐 페스티벌 이런 곳에 사용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메이크업만 이러고 헤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헤어도 조금 뭔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끈을 이런 걸 준비해 주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 투명끈으로 머리를 묶어줄 거예요. 머리카락을 적당히 빼줘서 손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를 제 상아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투명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짱짱하게 꽉 해서 사과머리처럼 만들어주시고 이런 옆머리를 이렇게 조금만 떼어서 3등분 해주세요. 3등분 해주고 따라주세요. 이게 임무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엉켜져요. 하지만 전 꿋꿋이 할 겁니다. 이렇게 땄잖아요? 이거를 이제 컬러끈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묶었으면 이제 이번에는 요 파란색으로 요 중앙을 해줄게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다른 색 머리끈으로 묶어줍니다. 자, 요렇게 묶어서 끈으로 묶어주시면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다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완성했습니다. 요런 메이크업이랑 헤어 같은 경우는 축제나 체육대회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